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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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막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춥기도 엄청 추워지고. 눈 피해 없으셨습니까? 바닥에 쌓이지 않고 바로 내리자마자 녹아 내리는 눈을 좋은 눈이다 그래서 존 스노우라고. 윈터 이즈 커밍. 존 스노우. 갑자기 눈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하네요. 아, 훅 들어오시네. 갑자기 데미지가 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지? 존 스노우. 오늘도 사연이 많이 들어와서 그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오늘 독학 진행을 해볼 건데 네. 남자분 사연이라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린 자식이 눈앞에 아른거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7살 된 아이가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십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제 자식인데 법적으로는 제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쯤 한밭집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아는 형님을 통해 이쪽 바닥으로 막 들어와 자잘한 업무와 계약 같은 걸 배우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쪽 바닥이 좀 더러워서 한밭집 운영도 백이나 자릿세 없으면 들어오기가 힘든데 여튼 그런 세계를 막 접하던 저는 사실 생계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건설 현장도 그렇고 한밭집 운영도 그렇고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헌데 한밭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친인척이라면서 일하시는 분이 이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말 참하고 예쁜 분이더군요.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나이도 어리고요. 어떻게 업무상 사장님이랑도 만나고 친인척분도 같이 보면서 자연적으로 친해지게 되었는데 사장님도 저를 예쁘게 보셨는지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헌데 연애를 하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요. 이미 콩깍지가 씌었을 때라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된 그런 없나? 분이 많아요. 저희도 저희 지금 사건 중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아내는 결혼은 했지만 남편의 바람과 필리핀 도주로 결혼 생활 1년 만에 남편 소식도 모른 채 생이별을 했고 그렇게 된 지가 꽤 되었더군요. 아, 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혼자 살고 있는 상태이군요. 이혼 도장만 찍지 않았다 뿐이지 남편 생사도 모르기에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저랑 동거를 하고 생각지 못하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식도 올리고 몇 년간 예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께 많이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내다 아내가 법적으로 전남편과 이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필리핀으로 떠났다가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사랑이 싹텄나? 잠적은 다시 만난 거 아닌가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제 자식은 법적으로는 혼외 자식이고 그래서 출생신고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혼외 자식은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군요. 그렇다면서요? 네. 아내랑은 1년 전에 우연히 연락이 한 번 되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출생신고를 한다는 말만 하고 계속 연락이 끊깁니다. 이 아이는 저와 너무나 닮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자식이 분명한데 법적으로는 태어나지도 않은 내년에 학교도 못 가는 아이입니다. 유일하게 아내만이 희망인데 연락이 됐다 하면 출생신고를 할 것처럼 하다가 잠적하고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았지만 법적으로 제 아내도 아니고 자식은 줄곧 저희 가족이 키웠지만 법적으로는 제 자식이 아니랍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친자 확인 같은 거를 해서 증명을 받으면은 그냥 이분의 자녀로 편입시켜준다 그럴까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거? 네, 유전자 검사. 미혼부의 출생신고라는 이 화두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사랑이 법이라고 있었어요. 2015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법인데 그 사랑이라는 아이가 미혼부의 자녀였는데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엄마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미혼부의 경우에도 지금 말한 것처럼 엄마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빠가 그 혼인관계랑 상관없이라도 그 친자 확인을 통해서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됐어요. 와 이제 미혼부들 출생신고 다 할 수 있구나. 정말 이제 다 됐구나 라고 했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긴 또 문제가 달라요. 엄마가 다른 사람의 혼인관계가 있잖아요. 네.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약간. 이쯤에서 우리 엄 변호사님이 또 영업하셔야죠. 이런 근데 되게 복잡해지네요 갑자기. 이게 지금 아내분이 다른 남자분이랑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법적으로 아버지가 추정받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참 스토리가 긴데 한 두세 시간 해도 부족한 건데 모자 관계는 엄마의 신체 일부에 따라 그죠 분리되는 거니까 누구도 날 수가 있고 사실 아버지는 엄마의 법률상 남편이 아버지이죠. 근데 그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엄마가 혼인한 지 20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혼인 중에 임신하는 걸로 추정을 해요. 기분 약간 어려우시죠? 예. 아니, 거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엄마가 진짜 혼인 관계 해소되고 나서 300일 이내 태어나도 엄마의 불면서 남편, 네. 정확하게 전 남편 자식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미혼부 출생 신고에서 엄마가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냥 혼인 신고만 안 한 뭐 미혼 남녀가 아예 나왔다고 하면은 그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걸 엄마가 그냥 출생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혼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엄마의 불면서 남편이 이 자녀로 추정되죠. 아, 그러면 그걸 친생 부인에서든 친생제 관계 부존재 확인에서든 그걸 제기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아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 어려 뭔지 여기 여기가 아니, 어려워. 그냥 뭐 변호사 선임해서 저를 선임해라. 아니 이게 그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아이가 엄마는 사망을 하고 그죠 아버지도 엄마 사망하고 이제 사건. 아버지가 이렇게 간 사안 또 딱 이 사안이고 이렇게 문제되는 사안은 거의 뭐 제가 본 거는 99%는 그렇게 출생 신고를 하면 엄마의 남편 자녀로 되고 그 후에 문제를 정리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네, 이 사연에서는 지금 아내분이 이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필리핀으로 가긴 갔는데 그러니까 이혼 문제 해결하고 와야지 지금 아이를 출생 신고할 수가 있으니까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그냥 혼자 공시공달로 이혼할 수가 있어요. 훨씬 쉽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전 남편을 만나러 간 거네요. 그러면 알아졌다. 그러면 이제 가서 잘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유일한 보좌가 엄마인데 엄마가 잠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고아인데 이 사연자 분이 그냥 입양하는 식으로 내 자식이 아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게 일단 이 아이의 내가 대리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대리인이 되려면은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아이의 성혼권을 창설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특별 대리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혼 창설하는 것도 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그냥 구청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미혼부들이 아예 출생신고 자체가 그렇게나 어려웠던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이 사안 자체는 뭐 되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쉬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 자체는. 계속 어필하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엄마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안은 그냥 아버지가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다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은 빠르면 뭐 한 2, 3개월? 많이 걸려도 뭐 4, 5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간단한 사안이죠, 이거는.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네. 게 이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아내분은 전 남편하고 이혼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부부 관계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한 게 하나는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출생신고를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저쪽 엄마,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 친모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네.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여자분의 자식이잖아요. 네. 그럼 이쪽 가정이나 이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영향을 어떻게 안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아이를 몇 개월, 9개월 동안 임신을 했고, 출산했기 때문에 양비? 까지 다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이가 출생증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발급해주는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엄마랑 연락이 되냐, 어디 있는지 어디 사는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사실대로 술술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엄마의 존재를 알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연 같은 경우에서는 엄마가 내가 법적인 남편이 있고 이래서 뭐 친생 부인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아이랑 연락을 끊고 지내면 행방불명자가 되기 때문에 출생신고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지만 법률상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에는 아니 엄마는 당연히 출생신고를 할 거야 라고 너무나 예상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전제라고 했어. 아니 출생신고 안 하는 엄마들도 있다라는 거를.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 한 명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뭐 돈을 얼마를 주냐 얼마를 주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자체가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산사라든지 의사 라든지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아예 그냥 출생 통보제를 실시하자. 이때는 엄마의 이름을 익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기록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그리고 이 아이의 존재를
어쨌든 간에 신고를 통해서 나라에서는 알 수 있게. 이 신고가 안 되면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학교를 안 와도 학교를 나오게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생통보제를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준비하고 있다라고까지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출생통보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엄 변호사님께서 계속 변호사한테 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게 그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네.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사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늘어나니까 구청에 이런 데다가 뭐 신고를 하든 통보를 하든 하게 되면은 일은 늘어나는 거니까. 일을 제가 일이, 봤을 때 전산상으로 이제 출생 증명서라는 거를 그 병원에서 갖다 띄었잖아요. 네. 전산상으로 연계만 되면은 크게 부담되진 않을 텐데 이용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보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네요. 어쨌든 뭐 진짜 그 옛날에 지금의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진짜 아이를 많이 낳을 시대고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이제 막 무분별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규제를 했었지만 지금 워낙 저출산 시대이고 하니까 좀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연을 보내주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님 양쪽에서 얘기해 주시는 방법조차도 이제 전혀 모르시고 계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다행인 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있네요. 근데 이게 좀 다른 이 아내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알려주셨지만 엄 변호사님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복잡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해결한다고 딱 생각했을 때 그냥 구청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변호사님 계속 미소가 미소가 이거는 변호사가 꼭 필요하네.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최고의 수익 모델이다 지금. 그 지금 현행법 하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법 46조 사항에 의해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 장 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미혼부가 검찰청에다가 뭐 진정 형식을 하면 되죠. 내가 지금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래서 아이 엄마가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다른 이유로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검사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아, 그 신고를 하는 거라면 그런 거는 뭐 약간 뭐 소송을 하는 건가요? 검사는 그냥 구청 하여튼 뭐 신고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최 모양도 출생 신고 자체가 안 돼서 문제가 그렇죠.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학교를 간 나이인데. 그래서 뭐 그 나중에 법적인 부정관계를 정리를 하고 우선 출생 신고를 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제도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더 편리하게 하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는 네.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도 방법은 되게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그죠? 그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도 아이 아빠가 아이 엄마한테 계속 뭐 돈 주면서 요구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 찾아봤으면 훨씬 이제 일찍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약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분명히 처음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 친모가 이거 뭐가 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안 된대.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해서 애 출생신고를 해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못한대. 네가 해줘야 돼라고 할 때 그냥 엄경천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에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생각을 안 하시고 아 이거 무조건 뭐가 해야 된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면 좀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출생신고가 안 됐지만 출생신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전에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뭐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려면은 지금 내가 소송 중이다. 이게 지금 내 유전자 관계 확인 증명서랑 소송 중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면은 이 아이에 대한 모든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왔어요. 법이 지금.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은 출생신고가 안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인도 심지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으니까. 학교장만 허락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친생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치려면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2월인데 3월에 입학을 하려면 절차가 2월 중에는 다 끝나야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절차가 현실적으로 못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서류 같은 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걸 이제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가지고 뭐 교육청이든 아니면 그 해당 학교 주소지 관할 학교에 가서 의논을 하면은 그건 뭐 쉽게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입학을 시킬 수 있다. 네네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당장 입학을 해야 되는 시기라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네. 출생 신고를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뭐 출생 신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전혼을 정리하지 않은 채
후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 그게 약간 네. 진짜 이 사연을 보면서 네. 너무 크게 딱 와닿는데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혼 관계,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이혼으로도 어쨌든 정리를 안 하고 일단 그래도 꽤 많은 케이스라는 생각보다는요. 왜냐면 남편이 예를 들면은 폭력성이 있어서 집을 떠났어요. 가출을 했는데 폭력성 있는 남편한테 이혼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집을 떠나서 도망쳐 나온 마당에 뭘 그렇게 뭐 공시동달로 해서 무슨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던 당시에 혼자 살면서 너무 힘들게 외롭게 살고 있는 당시에 도와주는 남자랑 같이 살림을 합치는 경우. 그러다가 애가 생겼. 그렇죠. 아. 그런 경우가 이렇게 아주 너무 특이한 경우는 아니고. 아, 그러면은 이 남성분이 그때 사연자분이 그 당시에 그냥 그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성분을 이혼을 하게 한 다음에 좀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더라는 생각. 근데 이게 우리처럼 지금 박진희 아나운서도 그렇지, 손문선 아나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남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 그러니까 그런 거 막연하게 지금 이 남자분도 아니 이거 뭐 출생신고는 엄마가 해야 된다는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있진 않다. 네. 근데 상대방이 이제 나랑 결혼 생활에서 뭔가 모아놓은 재산이 좀 많은 상태다 이러면 반드시 또 연락이 돼요. 그러네요. 그냥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재산이 있는 하면...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재산에 압류를 붙이면 나옵니다, 사람이. 내 재산에 압류를 붙였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절대 도망 안 가요.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도망을 안 갑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절망적인 마음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있다고 하니까 엄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엄 변호사님을 찾아가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 법률구조공단이라고 거기를 한번 가보지. 그리고 엄 변호사님 만나러 쫙 거기 지방에서. 아, 이런 사건은 네. 실제 대면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전화상으로 망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언택트로 가능하다. 이 정도는 그냥 구조공단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보통 변호사 정도 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내가 뭘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포기해도 되지 않는데요. 미리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근데 저는 그 마음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 알아보려고 조문에 타고 가고 다른 법을 계속 뒤져면서 타고 가는데 컴퓨터가 뭔가 말이 안 들어. 그러면은 뭘 하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멈추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가 멈추는 거, 뇌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 법률은 읽으면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그 말을 들을 때 아 내가 컴퓨터를 대할 때 그 마음이구나.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사실 특히 한 번도 이런 걸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법률은 우리나라 말인데 컴퓨터는 다 막 이렇게 뭐지?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입장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한 번씩 싹 바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성경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너무 옛날 말들 있잖아요. 현대인의 그런 있어요. 현대인 그 뭐지? 알아듣기 쉽게 새로 쓴 성경. 그러니까 이 법률도 좀 쉽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한번 이렇게 쫙 그래, 정의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아. 그럼 뭐, 다, 서로 다 이해하니까. 아, 우리만 이해해야 돈 번다. 그럼 아예 그냥 암호화를 하시죠. 이런 세종대왕 때. 굳이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세종대왕 때 이미 한자를 깨우친 사대부는 한글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글 창조에 반대했죠. 네, 그럼요. 지식을 독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법전은 모두 한자로 표현해야 돼. 댓글로 두드려 맞추시겠네요. 나만 할 거야. 아니, 그래서 진짜 항상 이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오늘도 처음 딱 시작할 때,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두 분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어, 이거 아니다. 되게 또 희망적이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지금 너무 막막한 심정이고, 아, 뭐 법률구조공단에 뭐 도움을 청해 보시거나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하면은 일단 전문가랑 대화를 나눠 보시는 것부터
그죠. 네. 이야기를 맞아요. 좀 들어보시는 만약에 것부터. 솔직히 네. 엄 변호사님한테 이런 사건이 갔다 하면 변호사님은 특히 이런 사건이면은 상담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럼 필요한 서류가 이거다. 이거 보내주시고 준비하시고요. 걱정하시면 끝.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럼 사연자분이 당황할 수도 있어. 이렇게 쉬운 건데 나 여태까지 뭐 한 거지? 막. 그리고 이렇게 해결 가능한 그렇죠. 거였다니. 이게 그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너무 첫 문턱을 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네, 그리고 막 그게 상담 비용도 막 500만 원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그 두려움이 있어요. 맞아. 진짜. 맞아. 네. 처음에는 상담료, 수임료 이런 거 구분도 잘 안 가잖아요. 맞아. 막 가자마자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보다 약간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 되나? 아, 이게 예, 보험 처리가 안 되는데 이번에 약간 더 비쌉니다. 네. 오늘은 약간 이 정보 방송에 가깝게 이렇게 돼서 두 분 그 아나운서님들 역할이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되게 열심히 뭐, 듣기만 했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진짜 저희 방송이 진짜 찐정보가 많은 방송이다라고 느낀 게 작년에 저희가 그 해외 분이랑 결혼을 하셨다가 본국으로 가서 연락이 끊긴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 분 사연 얘기를 그 하면서 공시정달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좀 약간 익숙하다 했어. 네. 그래서 물론 이 사연자분이 그 방송을 봐도 본인 사연이랑 바로 다이렉트로 매칭을 하긴 좀 어려웠기는 했겠지만 법 관련 자문을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겁나는 일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래서 좀 이런 제도나 이런 게 많다는 거를 좀 정부 부처 같은 데서 많이 알릴 필요도 있겠다. 좀 많이 알려서 혜택이 기존에 있는데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복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역할을 그러니까 날아가야 될 일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가. 날아가야 될 일을 갑자기 상영당 오죠. 더 널리 저희 출연진들한테 시계라도 하나씩 주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 출발점은 부자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혼인 성립 이후부터 200일, 혼인 해소 이후에 300일 때. 아, 메꿨다, 리액션이 더 달라. 그건데. 근데 본인 할 말인 걸 그러니까 생각해. 그 관련해서. 편집은 알아서 해라. 아니, 나는 모르겠다. 네, 아닌데.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네. 혼인 해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나면 되는데 그 규정을 둔 취지는 아버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끝내는 방법은 되게 쉽게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하면 아니라는데 그죠? 네. 법이 바뀌어야 한다면 엄마의 법률상 남편을 아버지로 추정하는 그 규정을 없앨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없으면 대부분의 아버지 없게 되거든요. 그죠? 아버지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 규정은 두는데 다만 부자관계를 해소하는 시점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쉽게 해소를 하게 해주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법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 지점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현행 법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도 부자관계를 해소를 못해요? 그 애가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알고 나서 2년이 지나면은 법적인 부자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것도 진짜 바뀌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 심지어 남편은 간통의 피해자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2년이 지나버리면 못한다고 하는 게 뭐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도 네. 일단은 학교를 보내는 게 네. 제가 보기엔 가장 급해 보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해결을 하시면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뭐 공시송달로 해가지고 이혼 야 이혼할 것도 없겠군요. 네. 아 그렇죠. 여기는 이혼할 결혼 안 했으니까 네. 어쨌든 뭐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해결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늘 편집은 알아서 해라. 이런 제신점입니다. 아니 방송 끝나고 아예 끝나거나 아예 여기 나갈 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우리 엄 변호사님은 이제 막 이렇게 녹화 중에도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네. 끝날 때 정리가 되시나 봐. 꼭 보면 내려가서 아 이거다. 이미 녹화는 끝났는데. 오늘 다행이네요. 아직 카메라 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파네. 네. 네, 뭐 아동학대가 최근에 엄청나게 이슈화되면서 또 아마 그런 사건이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또 이슈화 되니까 또 그만큼 많이 뉴스화되는 걸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심각하게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좀 재밌게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방법은 찾아보면 생각보다 이제 간단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제 오픈 가능성 열어두시고 좀 어려우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연이든 괜찮습니다. 좀 애매한 것들. 사실 변호사에게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